이번에는 콘텐츠 산업, 그 중에서도 한국 웹툰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혁신적인 테크 기업을 만나볼 텐데요. 엄 대표님, 이번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예정인가요? 특히나 이제 웹툰이라는 콘텐츠 사업이 또 글로벌 확장성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실질적인 그 캐릭터의 어떤 그 가치가 또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다양한 원소스 멀티 유스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라이트하게 또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웹툰, 자동 퍼블리싱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웹툰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갈 스타트업인데요. 네오코믹스의 권택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웹툰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에 DIC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대상,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요. 네오코믹스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이제 2018년 작년 이제 7월 23일에 법인을 설립한 신생 회사인데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웹툰을 글로벌 SNS에 자동 퍼블리싱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들은 유료 결제 서비스를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오코믹스만 독보적으로 무료로 전 세계에 웹툰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작가분들이 어떤 대기업 웹툰 플랫폼이나 거대 출판사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작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또 전 세계에 모든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웹툰 산업, 그러면 또 웹툰 산업 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가운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된 건가요? 네. 현재 국내 웹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웹툰을 크롤링을 해서 자기네 서비스에 이렇게 해서 작가분들이 그 저작권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서 어떤 국내 웹툰이 글로벌 진출하는 걸 좀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웹툰 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웹툰을 해외에다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창업 동기가 있었다, 그런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네네. 맞죠? 예. 2017년 만화영상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웹툰을 200편 기준으로 해외의 하나의 국가에 서비스하기 위한 비용이 무려 120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마케팅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마케팅 비용은 연간 500억에서 6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나 NHN, 카카오 등과 같은 대기업들만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아주 극소수의 작가들만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네오코믹스를 통하면 어떤 작가분들도 쉽게 전 세계에 웹툰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지가 궁금해요. 네. 네오코믹스가 개발한 글로벌 SNS 자동 퍼블리싱 서비스가 사실 오늘의 주 타이틀이기도 했는데 어떤 서비스인가요? 우선 이제 웹툰은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출판 만화로 이렇게 출판이 됐던 만화들은 또 이렇게 컷이 좀 비정형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서 한 컷씩 이렇게 잘라서 다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자동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편집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번역 부분은 또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대사를 분리를 해내서 그걸 다시 이제 인공신경망 번역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말풍선의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비용 중에 약 42%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들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 자체 플랫폼 구축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SNS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99% 이상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료로 웹툰을 서비스하시면 아무래도 그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그 네. 경우에 작가들과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웹툰을 서비스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조회수당 약 1원 정도 되는 그 광고 수익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 내에도 이렇게 드라마처럼 PPL 광고를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를 해서 이제 PPL 광고를 삽입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히트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웹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시용품 판매,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통해서 2차 IP를 통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수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작가랑 저희가 8대 2, 작가분한테 저희가 8을 드리고 저희가 1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광고 수준은 5대 5. 그리고 2차 IP는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작가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수익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웹툰 작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장성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또 웹툰 IP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보의 작품을 확보하셨고 또 좋은 작가 작품을 확보하시기 위한 어떤 전략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의 웹툰을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MG라고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는 MG를 주고 작품을 사오든지 아니면은 1화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작화료를 주고 작품을 새로 만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완결이 된 그런 작품들을 RS라고 해서 레비뉴 쉐어라는 이제 수익 배분 방식으로 해서 그런 MG가 없거나 최소화해서 이제 작가분들이랑 또 웹툰 에이전시들과 계약을 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국내에서 한 2만 편 이상 그리고 중국에서 한 2천 편 정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300편 정도 이렇게 작품을 소싱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 규모와 한국 웹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듯이 웹툰이라는 서비스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화의 가장 최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웹툰 서비스도 한국에서 그 NHN의 코미코라는 서비스가 일본에서는 가장 그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미라든지 또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다 한국 웹툰들이 지금 다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큰 이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진입 장벽이 큰 부분이 많아서 국내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해외로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 네오코믹스는 이런 부분을 도와드려서 좀 원활하게 글로벌 진출이 되어서 그런 히트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진출이 돼서 특별히 타겟팅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컨텐츠는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지역이 저희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또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한 4억 2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지금 1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최고의 그런 웹툰 플랫폼이라고 하는 짜요우랑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인구가 2억 명에 육박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유튜브 인구 사용하는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유튜브 서비스가 되지는 않는데 유쿠라는 이런 유튜브랑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유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랑 저희가 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중국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웹툰 자동 퍼블리싱 플랫폼 외에 또 다른 우리 회사의 어떤 수익 모델 또 제품군이 있으신가요? 네. 웹툰이 히트를 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이런 펜시용품이나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먼저 회사는 먼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 경비도 써야 되니까 먼저 이런 그 아트 상품 판매 쪽을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그런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캐릭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판매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기획을 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파인아트 작품들을 지금 3만 점 이상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작가분들의 작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아트 테이블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인테리어 집에 이렇게 놔두면 액자처럼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을 보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는 여기 뒤에 그 상에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펴면은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판매가 좀 잘 돼서 그래도 열심히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랐었어요. 웹툰 하신다라고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그 이 정도의 상품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사업이 다각화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창업이 1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뭐 실제 글로벌 진출도 하시고 사업 다각화도 하시고 있는데, 어떤 내부 조직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강점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스피드와 린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 간에 이런 영어 이름 뒤에 이렇게 님자를 불러서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매튜라고 그냥 뭐 대표님 안 하고 직원들이 매튜님 이렇게 부르고, 저도 직원들한테 뭐 라이거쿄님, 뭐 에드윈님 이렇게 부르면서 저희는 직급이 없는 그런 문화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핵심적인 그런 그 팀장, 뭐 팀원 이런 직급이 없고, 다 같이 어떤 프로젝터성으로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시 도와주고, 또 다시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쪽에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또 외부의 이런 다른 협력 업체들이랑 또 빠르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의사결정도 다 이런 각각의 그 직원들이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최종 가치 평가를 내려볼 시간인데요. 네. 투자 라운드 어떤 단계로 보십니까? 일단 시리즈 A 라운드 같으세요. 물론 제품이 다각화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제품도 출시가 되어서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VC 쪽 라운드가 아직 오픈은 안 된 상태라서요. 기존의 심보라든가 또 자체 부스트랩을 통해서 성장을 차근차근 잘 하고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네. 그럼 네오코믹스의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는 사실 뭐 지금 기매출보다는 향후 기대될 그 성장 가치가 분명히 더 기대되는 스타트업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향의 무료이긴 하지만 그 지표적으로는 어쨌든 한 3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무형의 가치로 또 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아마 기업 가치는 한 100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말에 또 올해 하반기의 실적의 추이에 따라서는 또 구독자 수라든가 또 실제 유료 전환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구매로 또 이어진다면 그 이상의 가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권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제가 최근에 이런 작가분들이랑 많이 만나고 하면서 작가분들이 저는 처음에 작품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정말 막 그 박스로 만화책을 보내주시고 택배로 막 보내주시고 또 이메일로도 막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제가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웹툰의 한류를 이끄는 또 주도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